지금 이런 식으로 체계를 그려놨습니다. 주문을 그려놨고요. 호가 주식 호가 주문에 주문을 그려놨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수가 됐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끌려있죠. 2.733% 좌측 5점 뭐좀 뚫는지 보고 이렇게 뚫으면 더 보는 거예요. 4% 5%까지 한번 익질해주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VI까지 보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만원치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VI 가겠네요. 일단 VI는 무조건 찍고 물량이 쌓이네. 그냥 매도 팔게요.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회사 한11% 정도에서 팔고 마무리 지었고요. 뭐 안녕하세요. 네, 수범사입니다. 2월 13일 장인데요. 한번 오늘 장세가 일단은 반도체 뭐 전공정 소재 테마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네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뭐 이렇게 HPSP, 하원칩스, 뭐 솔브레인 홀딩스 등등이 있는데요. 영상을 찍은 이유는 한번 종가 배팅을 해볼까 해서 한번 남겨보려고 영상을 찍겠습니다. 모양이 괜찮은 게 있어서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오늘 보기에는 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한 종목이 하나 정도 보이네요. 일단 오늘 메인 테마가 반도체였으니까 반도체 중에 찾는 게 맞고요. 그래서 단기 수익 계좌를 보면 한300 정도 있으니까 300 정도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베팅을 하고 일단 내일 팔 생각인데요. 다른 종목들도 강하게 가긴 했는데 모양상으로 그래도 가장 리스크가 적어 보이고 그리고 차트상으로 그림이 배팅하기 좋아 보이는 위치에 있는 종목은 일단은 솔브레인 홀딩스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어쨌든 추세상으로 지금 상방을 잡은 상태에서 최근 이슈 자체가 뭐 재무도 지금 얘는 흑자를 내고 있는 기업이고요. PBR도 낮고 괜찮고 PR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한 1조인가 이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정도고 1조 정도 되네요. 보면 알겠지만 전공정 소재 테마 오늘 테마 강세인데 그 중에서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진입하는 계기를 보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 여기 3일간 일단 물량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요. 금액으로 치면 첫날이 거의 한 100만원이니까 1000만원 억 10억이죠. 36억인가? 그 다음에 이렇게 8억 5천 6억 정도 들었고요. 분봉상의 흐름을 봐도 지금 추세가 상승이 되면서 가고 있고 일단 오전에 올린 다음에 오후에 지금 여기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일봉상으로는 전전일 이 기준봉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고 간단히 표시를 하자면 뭐 이런 흐름이죠. 일단 거래량이 여기서 조정이 나오는 부분까지 갔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한 부분도 보이고 충분히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거래량도 많이 터졌죠. 여기에 비해서 이렇게 터지고 지금 올라가는 것도 충분한 거래량이 나왔고요. 수급도 들어와 있고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배팅을 할 건데 이제 동시호가에 들어갔죠. 오늘은 2월 13일이고요. 지금 15시 21분 37초라서 그냥 동시호가에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갭이 뜨든 한번 슈팅이 나올 때 파는 걸로 하고 그렇게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매수 주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뭐 엄청나게 뭐 수급적으로 빵빵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꾸준히 투신이 조금 조금씩 사주고 있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물량이 들어온 게 아직 안 나갔죠. 외국인 자체가 이 눌림목에서 물량을 받은 게 있어서 얘들도 팔려면 조금 더 올려서 팔겠죠. 그런 의도를 가지고 들어갔고요. 물론 이게 슈팅이 나왔을 때는 한번 팔았는데 그리고 다시 물량을 샀습니다. 그리고 팔았고요. 어쨌든 괜찮아요. 프로그램으로 봐도 오늘 프로그램으로 봐도 꾸준히 계속 들어온 흔적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크게 매도가 없이 꾸준히 프로그램으로 사준 흔적이 있어요. 아마 외국인 쪽에서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외인 이탈이 될 때 같이 팔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이 종목을 들어간 관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적당한 시가총액, 적당한 거래량, 깔끔하게 확률 높은 모양의 일봉 모습, 적당한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도 적당히 나쁘지 않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 그래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체계를 그려놨습니다. 주문을 그려놨고요. 호가 주식 호가 주문에 주문을 그려놨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매수가 됐습니다. 조회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끌려있죠. 일단 내일 아마 갭이 뜨든지 아니면 살짝 눌리는 척 하다가 가든지 그런 식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어쨌든 내일 봐서 오전 중에 가능하면 차익 실현을 해서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종가 베팅에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를 종가 베팅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월 14일이고 아침 지금 동시호가 시간입니다. 장 열리기 전 3분 20초 남았고요. 어제 종가 베팅을 했던 솔브레인 홀딩스가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잠깐 2% 정도 갭이 뜨려고 합니다. 뜨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지금 어제 고점을 위에서 놓은지 아래에서 놓은지가 시초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위아래는 크게 상관없는데 바로 위로 올려놓는 게 좋죠. 567이 고점입니다. 자, 봅시다. 시초가가 2% 생각보다 적게 뜨는데 이게 567이 아니고 훨씬 적게 뜨네요. 같은 다른 반도체 군 테마가 지금 밀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5분 봉을 좀 보면 자 한번 올려주죠. 이때 그러고 나오면 돼요. 올라간 흐름을 보고 위로 한번 치거든. 5 여하라 2.73 3% 좌측 5점 5점 뚫는지 보고 오케이 뚫으면 더 보는 거예요. 4% 5%까지 한번 익질해주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9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9 거의 5% 가까이 난데 5%를 못 뚫래. 저기를 이제 안착하는데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어차피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자, 봅시다. 다음 분까지는 확인했습니다. 3분봉으로 보고 쭉 올라가죠. 자, 7%권. 봉 하나를 더 확인할게요. 바로 팔면 그렇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제도 같은 이 가온칩스하고 여기 HPSP랑은 일봉상의 모양 자체가 달랐어요. 충분히 종가 베팅을 할 수 있는 모양이었기 때문에 들어갔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7만원 정도? 10% 정도 가나? 자, 물량이 위쪽에 자, 지금은 괜찮죠. 고가도 아래 위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8%권 체결 강도도 166, 167 나쁘지 않네요. 6만원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올라가겠죠. 6만원 먹고 6만원 있는 그 매물대를 먹었어요. 올라가죠.
VI가 지금 6130원. VI를 가는지 봐야겠다. 61,300원. VI를 가는지 봅시다. 오케이. VI까지 보고.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100만원치만 마지막으로 봅시다. VI 가겠네요. 일단 VI는 무조건 찍고 봅시다. 종가 베팅 어쨌든 성공을 했고요. 좋은 종목이 나오면 이렇게 하루에 뭐 5%에서 10% 종배로 먹는 게 기본적인 그 전업 투자자의 단타 무기가 됩니다. 거의 19 아침에 거의 19%까지 뽑았네. 19%인가? 다음 봉을 보는 게 맞겠네요. 자, 이번에 봉에서 시원하게 못 가면 그냥 팔겠습니다. 그러니까 61,200원. 매물이 3,600주 있고요. 던져도 되는데 봅시다. 물량이 쌓이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해산 11% 정도에서 팔고 마무리 지었고요. 그래서 종가 베팅을 했던 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 다음에 이제 노리고 싶으면 이제 이러고 더 간다고 아쉬워할 거 없고 팔았으면 그냥 땡이에요. 네. 그리고 더 다음에 다음 타점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더 시원하게 더 가긴 가네요. 근데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종가 베팅 자리 앞번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들로 들어갔었고 종가 베팅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데이트레이딩 이렇게 짧게 해서 하루 20만원씩 버는 거 괜찮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